근데 원래는 인물값하고 살아라 라고 했는데 본인이 어찌 보면은 남자 보는 눈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본인이 가진 어떤 여러 가지 좋은 면들과 재능과 나의 현실에 비해서 안이 좀 떨어진다 소리도 나고 대답을 하세요 크게. 네.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? 네, 있어요. 얼마나 됐어요? 이제 2년 안쪽이에요? 얼마 오래되진 인연은 아닌 것 같거든. 네. 이거 남자 물어보려고? 그것도 그래요. 제가 약간 이 얘기 결혼. 나중에 알아서 해드릴게. 이 얘기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대답을 하세요. 네, 맞아요. 그지? 하고는 있는데, 결혼할까 어떨까 어찌 보면은 일찍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격이다 소리도 나거든. 몇 살이에요, 그 사람이? 29이요. 스물아홉. 본인은 몇 살이신 거지? 저도 29이요. 스물아홉.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. 그 남자 본인이 일하는 반경에서 마주치지 않는 사람이에요? 소개로 만난 거야? 일단은 본인이 일상적으로 뭔가를 보내다 어쩐다 해가지고 인연이 된건 아닌 것 같고, 맞아요. 뭔가 누군가를 통해서 든 인연이거나 그렇기는 한데, 왜 팔자에도 없는 시기에 자꾸 시집 가고 소리 내려고 안달이냐? 소리가 나. 아, 진짜요? 응. 그 남자 되게 수더분해 보이고 털털하고 그래 보이지. 걔가 근데 말재주가 좀 있어. 언니, 말은 잘해. 주둥이는 아주 변호사래. 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본인보다 여수다. 인정 못 하겠어? 여수다? 시작할 때는 상대방이 더 그래 가지고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계속 가면은 주도권이 본인한테 있게 되지 않을 거야. 다솜나비야. 잘 만나. 어차피 여기서 안 만나라고 해도 헤어질 거 아니잖아. 근데 올해 내년에는 본인이 약간 내가 결혼을 해서 혼사를 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별 공방이 조금 들어와 있고 그 사람이 사람만 다 나빠서가 아니라 그래도 내 짝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겠다 소리가 나오거든. 그래요. 근데 그 남자 직업이 좋아요? 그냥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데 그렇다고 뭔가 약 정규직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. 근데 지금 있는 데서는 그래도 어찌 보면 남들은 좀 가고 싶어 하는 자리에 앉아 있든지 좀 그런 거 같거든? 네네. 일적으로 봤을 땐안 그래? 네, 괜찮아요. 직업 좋아요. 그래서 남들은 가고 싶어 하고 좀 어찌 보면 누군가 부러워하고 조금 그러는데 앉아 있는 사람이기는 한데 내 짝꿍은 아니다. 진짜요? 섣불리 결혼하지 말아라. 이거 어디 보러 가면 결혼 늦게 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. 그렇긴 한데, 제가 올해 진짜 많이 봤거든요? 근데 계속 한 31, 30 그때 들어온다고. 그래서 저는 지금 만나면 1, 2년만 할 만나다가 거니까. 적어 되겠구나 했구나. 네. 아니에요. 얼마나 늦어져야 되는 거죠, 저는? 남자가 근데 이게 끝나도 또 금방 들것 같고 본인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. 왜냐면 계속 울타리를 내리려고 하는 사람이거든. 사실은 내 부모님 있어도 집이라는 거가 나한테 마냥 편안한 사람도 아니야. 집에 대해서. 그래서 어찌 보면은 빨리 내 울타리를 또 내리고 싶고 찾고 싶고 그런 게 많거든. 안정되고 싶어서. 그러니까 당신도 미친년처럼 살았어. 남자 때문에 미친년처럼 산게 아니고 뭔가 시간이 생기고 쉬는 그게 생기거나 예를 들어 그렇게 했어도 가만히 못 있어. 계속 뭘 해야 되고 뭐라도 도태되면 안 되고 뭘 자꾸 배우기라도 해야 되고 아니면은 뭐 여가라도 해야 되고 누구라도 만나야 되고 그러면서 살았어. 자수나비야. 근데 그거를 지금 이런 시기 때 내가 결혼을 한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멈추거나 가라앉아지거나 그렇지는 않겠다. 소리가 나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내년, 지금 올해 근데 이별살이 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. 내년 들어서야지 되는 게 맞고 내 짝이 아닐 것 같으면 서로 각자의 인연을 찾아가는 것도 어떨 땐 현명한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는. 그래서 내년 6월달, 7월달 들어서고 나서 이후에 다시 그래도 인연 들 일도 있겠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사람 만난다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들어왔었을 때내 인간의 미련으로 아집으로 계속 붙들고 있지 말고 본인도 얼른 움직여. 아셨지? 근데 저는 잘 뭐라지? 이렇게 사람이 좋은 사람을 사실 만나본 게 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해 내가 이제 가지고.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니고 괜찮아. 직업도 내가 봤을 때 이만하면은 괜찮고 그렇기는 한데 그런데 어떡하나? 내 결혼할 짝꿍이라 소리는 안 나오는데. 그래요? 막 내년에 드는 사람은, 그러니까 인연이 오는 사람들은 그럼 이 나이 땜을 결혼을 해요? 하고 그렇게 하고 지나가야 본인이 편한 거야.
근데 본인이 내가 봤을 때는 34, 33 이렇게까지도 안 나와. 한 32자리 정도까지는 비쳐. 그러니까 그때 만나다가 그때 혼사를 내고 하는 게 아니라 네. 그때 드는 인연을 잡아서 가세요. 32이요? 32? 그리고 어차피 얘기 들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건데 전왜 보러 다녀? 아니요. 전 그렇지 않아요. 저는. 정말? 네네. 어쨌든 본인이 참고하셔가지고 이 사람만 보는 게 답은 아니니까 그 정도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. 네. 그리고 일 얘기 나중에 해준다 그랬지. 지금 보시게 되면 어찌 보면 이거 하나다 때문에 탈잡고 흠잡힐 만한 자리는 아닌데 지금은 본인이 하는 일이 힘들고 뭐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양해 안 차고 어찌 보면 성에 안 차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거창한 입설기설이다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사람 때문에 조금 치이고 힘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.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다시 새로운 어떤 데로 내가 일을 아예 확 옮겨버리거나 뭔가 그렇게 해서 좋은 이동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본인 일적으로 움직여서 좋겠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. 나선나비야, 지금 새로 뭐 일적으로 계획하는 게 있었어요? 아니요, 저는 없어요. 그냥 있는 게 웬만하면 편안하고 괜찮은 거거든. 네. 그런데 2년이나 다른 때보다 조금 사람한테 조금 치이고 조금 이러는 일들이 들어오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내가 뭐 책상을 움직여야 된다든지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고 내가 어찌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원래는 내 일이 아닌데 다른 어떤 일까지도 조금 더 맡게 되거나 사람 때문에 시달리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이퀄 이동해서 좋은 운은 아니다. 어찌 보면 하나 때문에 그렇게 흠잡고 탈잡을 만한 자리는 아니다. 라고 보거든.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있는 데서 그냥 쭉 가시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 원래는 지금도 배울 만큼 배우고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원래는 공부줄이 조금 더 길었었던 걸로 나는 봐. 그냥 직장에서 일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원래 선생 소리를 들어야 좋은 사주팔자거든. 그런 것도 있어놓고 이 어떤 일에 대한 답답함이나 이런 것들이 더확 차고 드는 시기가 지금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도 그러니까 언니 3년 뒤에는 한번더그 발동이 오겠다. 근데 그때는 아예 직업을 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다시 석사 가고 박사 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내 직업에 대한 어떤 다른 부분이 비슷한데 조금 다른 쪽이든 이런 것들을 자격이 있을 것 같으면 자격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내가 공부하면서 그냥 채워서 보냈으면 좋겠어. 일 자체는 본인하고 안 맞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. 선생님아, 아시겠지? 올해는 뭐 지금 특별히 하반기에 나쁜 게 있거나 내가 몸수가 상하거나 막 그렇지는 않아. 어찌 보면 평이한 거고, 어찌 보면 평이한 거고, 지금 있는 상황에서 뭐 본인한테 특별하게 내가 신간에 불편하다거나 내가 몸이 아프다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진 않아요. 그냥 무난하고 편안하신 걸로. 뭐 여행이라도 갔다 오시든지 하세요. 알겠지? 본인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. 아니, 전 이 결혼, 이 남자가 가장 내가 큰 봐도 그랬을 저의, 것 같아. 이번 연도가 엄청 남자 문제가 심했거든요, 제가. 그러니까 저도 누군가를 쳐내고, 얘를 선택하고, 이런 과정이 진짜 많았어요. 그냥 계속 들어오는 인이 안 맞고. 내가 처음에 그랬잖아. 언니 눈이 땅바닥에 달렸냐고. 아,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그래요, 그냥. 남들이 보면 너 자원봉사자네 이런 얘기 안 해? 그 난 그래 보여. 왜 인물감 못하냐 그러잖아. 정도까지는 아니었네. 아, 근데 저한테 그런 사람이 잘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, 저는? 너도 까다로우세요. 그런 것도 있고 사람을 끝나놓자는 거는 아닌데 굳이 본인이 여러 여건을 봤었을 때 굳이 저런 사람을 왜 만날까 싶은 생각에 제기하는 인연들도 제법 들어왔던 걸로 나는 보거든. 정신 차리시고 지금 섣불리 또 결혼하고 지져먹으면 이혼하니까 알아서 판단해서 잘 하세요. 네. 그럼 최대한 늦게 할수록 좋다는 거죠, 결혼은? 제 근데 34 이후? 엄청 아니 아니야 그 아까 그랬잖아 잘못 들었네 34 이유가 아니고 그 전에 32 때부터 2년. 시작해서 만나는 2년 자리가 본인한테는 괜찮다. 아, 네. 하고 싶으면 이때 2년에 약간 잡아두더라 이거죠? 이거를 질질 가다가 그때까지 먹이고 버텨서 혼사를 내는 게 아니고 네. 그때 드는 게 그래도 나의 인연이다 괜찮다 소리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가시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태생적으로 좀 남자복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 본인 혼자 셀프로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12번을 저물 볼게 아니라 그럴 때 오히려 남들 두세 번 두들기고 갈때 나는 세네 번씩 조금 조심해서 가고 심사숙고해서 가고 그럴 때 물어라도 보고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. 맞아요. 그래서 막 남자친구들 그막 같이 물어보고 그랬어요. 제가 따로.
원래. 그러니까 본인도 당한 게 있고 이제 해놓은 게 있으니까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. 전 결혼을 너무 잘하고 싶어서. 아이템도 해서 이게 공부도 할 때하고 결혼도 할 때하고 그러는 거니까 지금 너무 성급한 결정하지 마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오케이. 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